구독자로만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 굳습니다. 전라도에 아기, 명상도, 엔짝기, 제주대, 물찾기가 있습니다. 도색을 하고 난 이후에 아 이것도 시간이 약간 애매해가지고 저녁을 조금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 간만에 너가다 한 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식 같은 경우에는 뭐 맛도 맛이지만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주도 한번 돌 아니겠습니까? 돌로 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겉면을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붕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돌을 꽂아 넣을 수 있게 좀 텁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레벨을 잘 맞춰야지, 잘못 맞추면 지붕이 삐뚤어질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집어넣냐? 오호호! 오, 좋아, 좋아, 좋아. 우와, 나이스. 아마 이거 하는데 힘 다 써버렸네. 죽겠네, 죽겠어. 아, 이거 뭐. 이 정도면 훌륭한 아궁이 아닌가요? 혹시나 또 위험하게 안에서 먹냐 뭐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아, 절대 위험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도 안에서 먹으면 깔려 죽을 것 같아서. 아, 그러면 이제 슬슬. 하나씩 하나씩 좀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불을 펴야 되는데 숯이 얼마 없어서 이 돌로 잘 펴야겠습니다. 고기란 것은 자고로 은은한 향에서 여러 번을 저는 구워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와, 아, 나이스 반스. 오케이. 이제 고기가 얼려졌다 한번 나온 거라 아, 예, 물 떨어진 거 보니까 살짝 거의 안 됐습니다. 나서 1시간에 고기를 구워야 돼. 고기란 것은 자고로 은은한 향에서 여러 번을 저는 구워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와, 팅글팅글하네, 팅글팅글해. 오. 아, 이 친구는 진짜 잘 익었네. 이 친구는 정말 잘 익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익었으니까 엄마표 김치, 파김치 여기다 한번 싸서 먹어보겠습니다. 그거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너무 익었어요. 불어 보일 수도 있는데 깨끗합니다. 자, 먼저 아, 진짜 맛있네. 아, 좀 더러운 것 같아. 와, 진짜 맛있다. 한 입 먹고. 아, 김치 많이 갖고 올 거예요. 파김치가, 파김치가 좀 덜 익었는데도 맛있네요. 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이거 아니야. 라면 끓여야 돼, 라면. 달렸죠. 와. 진짜 미쳤습니다. 와. 아이, 뭐, 파리가 지나가네. 부서져서 그런가? 이거 너무 없는데, 향이? 아, 너무하잖아. 아, 부서졌, 많이 부서졌구나. 매운 고추를 넣어서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요? 야, 오오오. 오.
11시에. 참수 제가 많이 들어가지고, 오, 맛이 특이하네. 마지막 하나. 파김치 좀 남아 있었네. 아, 오줌 싼 거 아닙니다. 이거 물 뿌린 거죠, 물.